0835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FNS테크입니다. FNS테크은 는 동사는 2002년 3월 18일에 평판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와 반도체 제조용 부품 소재 등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동사는 고객사의 플렉서벨 양산 라인의 워트 장비인 식각기, 방리기, 세정기를 공급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해외 시장 진출이 전망된 부품 소재 부문에서 동사는 세계 제1의 수준의 UPW 시스템을 제조하고 있으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에 성공적으로 납품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평판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와 부품 등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2002년 3월에 설립되었으며, 2017년 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 대시 사업 부문은 디스플레이 장비와 부품 소재로 구분되며 OLED 세정 및 공기멸균 시스템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임 대시 주요 매출처는 삼성 디스플레이이며 중국의 보아 GBO, 고비전학스, 대만 폭스콘, 팍스컨 등으로 고객사를 다변화 중에 있음. 재무 대시 CMP 패드, OMM 등의 부품 소재 수요 증가에도 국내 고객사향 디스플레이 장비의 공급 물량 감소로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축소, 대시 원가율 하락과 대손상각비 환입 등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상승, 법인세 비용 증가 등에도 순이익률 크게 상승, 대시 부품 소재 부문의 견조한 성장이 기대되나 주요 고객사인 삼성 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 증설이 지연되고 있는 바 외형 회복은 제한적일 듯. 2023년 4월 21일 기준 장마감 FNS테크의 시가총액은 79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FNS테크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051위입니다. FNS테크의 상장 주식수는 849만 720 주입니다. FNS테크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FNS테크의 퍼은 16.4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5.9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2.2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6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82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8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66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19배, 782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08%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11번지억 원, 24억 원, 5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82번지억 원, 9억 원, 40억 원입니다. FNS테크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4번지 35%이고 유보율은 1467.42%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44.40이며 전일 대비해서 18.71-0.7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68.82이며 전일 대비해서 16.89-1.9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FNS테크의 2023년 4월 2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9,400